제5화.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아롱이, 고마워. 아치! 아빠... 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서까지 긁었니? 많이 아프겠다. 약을 발라야겠어. 아빠, 죄송해요. 제가 또 참지 못하고 많이 먹었네요. 나한테 죄송할 거 없어. 네 몸에 미안해야겠지. 과자나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네가 재채기를 하고 가려워서 긁는데 네 몸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네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 죄송해야겠지. 성령님이요? 채민이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지.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이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에 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자, 저길 봐라. 커튼이 움직이고 있어. 커튼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니? 아니죠.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그래, 바람이야. 이 바람은 너도 느끼지? 바람이 혹시 눈에 보이니? 아니요. 바람의 실체는 볼 수 없지만 바람이 하는 일은 볼 수 있지. 성령 하나님도 이와 같으셔.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루만지시는지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 수 있단다. 아빠, 성경 말씀을 보아요. 채민, 반가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처럼 항상 존재하신 분이시고 인격체란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그곳에 계셨지. 태초부터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단다. 아,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쓸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도우셨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채민이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처럼 채민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야.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는 볼 수 있지. 아! 동환이가 그래요. 성경을 읽고 난 뒤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영웅놀이 한다고 돌멩이를 개울에 던져 개구리를 죽이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방 안에 들어온 새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거나 진유리 할머니 손수레를 밀어줘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채민아, 나를 읽어줄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단다. 채민이, 파이팅! 아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 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군요. 네가 이렇게 깨닫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다. 와우! 마침 배고파서 과자 생각이 막 나려 했었는데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창조시 인간은 성령이 거하시도록 창조되었대요. 그런데 죄로 인해 분리되었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동환이, 너 뭐야? 사과 따러 왔다. 누가 거기 있으래? 이제 사과 비가 내릴 거야. 김동환, 너 사과가 깨지잖아. 사과나무도 아프다고 내려와. 싫은데 내가 왜 이렇게 재밌는데. 넌 변하려면 아직 멀었어. 달라졌다는 말 취소야. 딱 3분 비밀의 상자야 열려라. 1. 성령님은 누구신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한 인격체이십니다. 2.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십니다. 3.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해 해야 합니다. 4.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